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돌 요석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면을 보시면은 104점. 요걸 잡아야 흙이 살겠죠? 흙은 하나, 둘, 셋, 네 수. 요거는 세 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수가 지금 이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뭐가 봉쇄가 돼야 수상전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 백을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잡는 방법을 수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고수행마가 여러분들의 기록 한도 없이 승급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어 꼭 기록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놓고서 홀라당 씌운다. 야,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약점이 지금 너무 많이 보이죠? 네, 이렇게 양단수돼서 따면은 흙이 지금 이 모양상 여기 찝어야 되는데, 이거는 찝고 이쪽으로 나가도 되고요.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도 단수는 아프지만 여기서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두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때, 야, 이거 둘 데가 없죠? 흙이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 백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번 살짝 나가요. 응수를 물어봐요. 어떻게 할래? 잡을래? 어떻게? 나 일로 뚫고 나간다. 아이고, 이거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도 어려워졌죠? 잡으면은 단수. 뚫고 나가면은, 야, 이거는 이것대로 잡히고, 아,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수를, 여기를 맞고서 버틴다? 그, 뭐, 버티나 마나, 뭐, 이거, 이렇게, 뻗어도, 안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나가는 수? 아, 어떻게 둘까, 이거? 이게 나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아, 안 되죠. 둘 데가 없어요. 잡히죠? 그래도 여길 메꾸면, 이거 잡힙니다. 어차피 잡혀요. 이거 뚫고 나가도 되고. 예,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찝는 수는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장문은, 야,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멋지긴 하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서 씌웁니다. 여기서. 자, 이제부터는 외길이 되겠습니다. 외길. 백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살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무조건 맞고요. 단수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있는 데까지. 자, 여기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여기서도 씌운다. 아, 이 양반 장문 무지하게 좋아하네. 아, 어떻게 되나 봅시다. 나가서 단수, 단수, 단수 또 나갑니다. 야,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야, 이거 뻗어야 되는데 또 막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네 수. 야, 수를 줄이자. 이때는 백이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축이 걸려요. 축이. 그렇죠. 축안 걸리게 놔도 잡힙니다. 이게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돼요. 이것도 이렇게 나가는 수에 이거는 더 이상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때는 날 일자로 멀리서 씌웁니다. 멀리서 씌우면 이제 여기서 또 백은 이런 수는 자충이에요. 자충. 금방 죽어요. 이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흙도 볼 것도 없어요. 막아야 돼요. 단수 칠 때가 문제예요. 이때 이어주면 안 돼요. 이어주면 또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거 어디서부터 막지, 이거? 여기 두면 이렇게. 이거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살짝 놓으면은 여기서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젖히는 수에, 아, 끊으면 되지 않느냐?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단수 치고 이걸 축으로 몰아버려요. 축이 됐죠? 걸려들었어요, 여기. 뭐, 둘 중에 하나가 잡혔죠? 나가도 이게 나가면서 또 축이 되니까, 예, 이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씌웠는데 나가서 막고, 단수 치면 어떻게 해요? 이쪽을 막아버려요. 이쪽을 막았을 때 백이 따면은 찍고서요. 야, 이거 외길이죠? 단수 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호구도 못 쳐요. 이럴 때 단수 치고, 막아버리면 세수. 변함없이 아까 처음부터 세수인데 지금도 세수예요.
다 잡혔어요. 아주 통통하게 살 쪄서 잡았네요. 그럼 백이 지금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안 두고 다른 수가 없는데, 그냥 딴다? 그냥 따면은, 그냥 따 마찬가지로 찝어버리면,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단수를 치고 딴다. 그래도 똑같아요, 찝으면. 이어야 되니까, 똑같죠? 단수. 똑같아요, 모양은. 그래서 이 수, 여기서 날일자로 씌우는 수, 나갈 때 맞고서, 그럼 먼저 젖히면 어떡할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뭐, 더 빨리 잡힐 것입니다. 더 빨리 잡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 씌우는 수만 알면은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 요석을 잡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